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불문율이 있죠. 계명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계명은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깨야 할 때가 있어요. 지켜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깨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깨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될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때가 되면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때 지키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실한 거예요. 지켜야 될 때 깨면 그게 사고예요. 그게 범죄고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깨야 될 때 깨면 그게 축복이고 완성이에요. 깨야 될 때 깨지 못하면 진짜 걱정이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예를 들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고를 쳤어. 그래야 임신을 했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누가 반가워할 사람 있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동네가 창피하다 그러겠죠. 사고잖아요, 사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때인데 계명을 깬 게 그거예요. 그건 사고예요. 그런데 나이 이제 잘만큼 찼어. 뭐 20대 중후반 넘어서고 30살 됐어. 그러면 그때 결혼하면 다 축복하죠. 다 반가워하고 축하하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 또 다 좋아하죠. 그렇죠? 똑같은 임신이야. 중학교 2학년짜리도 임신을 했고 30살 딸도 임신을 했어. 그 이건 또 임신이고 이것도 임신인데 이거는 왜 쉬쉬해야 되고 전부 탄식을 해야 되고 이 30세 이거는 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깰 때 깨면 그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깨지 말아야 될 때 깨면 그게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도 나 결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깨야 될 때 계명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스럽죠. 다 주변에서 신경 쓰이죠. 그래서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 아니고 계명은 지켜야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깨야 될 때는 자연스럽게 깨야 그게 축복이다. 깨지 말아야 될 때 깨면 사고고 깨야 될 때 깨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달걀을 이제 암탉이 품었습니다. 병아리를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암탉이 품었어요. 21일 전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21일이 안 됐는데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꺼내가지고 입에 병아리가 안 된다고 탁 깨면 그건 죽어버리죠. 깨면 안 되는데 깨니까 죽는 거지. 2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깨고 나옵니다. 그럼 병아리가 됩니다. 21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안 깨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계란은 틀림없이 썩었습니다. 이게 이 생명의 원리가 종교의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율법이 영원한 계명이라 생각했거든요. 율법이 십계명이 영원한 계명이라 생각했어. 율법이 영원한 계명이라 생각하고 그 계명을 생명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탁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참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깰 때 된 분이야. 깨도 되는 분이야. 완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케 했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에 이성교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이 서른이 되고 20살 넘어서 서른이 됐는데 이성교제를 하니까 막 엄마가 야단을 해요? 딸한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건 깰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야 잘 깰 수 있어요. 그렇죠. 달걀이 21일 동안 잘 보호해야 돼. 달걀 안에 병아리를 잘 보호해야 탁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잘못 지키면 절대 잘 깰 수 없어요. 절대로 21일 전에 깨면 안 된다니까. 깨면 병아리가 죽어.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계명을 잘 깰 수 있다. 그건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런다. 계명을 잘못 지키면 절대 잘 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킴과 깨의 연속이거든요.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먹는 게 딱 계명이죠. 엄마 젖 외에는 먹으면 안 돼. 우유 외에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유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 젖을 깨잖아요. 엄마 젖을 줄여. 줄이고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먹을 단계가 아닌데 이유식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엄마 젖을 깨면 안 된다니까. 이유식 먹다가 또 이제 반찬도 먹고 소금 들어간 것도 먹고 뭐가 양념 들어간 걸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유식을 깨고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운 거 먹는 데서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뭐 열 살 되면은 다 깨버리고 딱 어른 걸 먹잖아요. 깨고 모유를 깨고 이유식을 깨고 부드러운 음식을 깨고 다 깨고 어른 음식을 먹잖아요. 잘 지켜야 잘 깨게 된다 이 말이야. 잘 깨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종교가. 종교가 세워놓은 계명이 있어. 그러면 자 스님들이 다 수도생활한다. 신부수녀들이 다 수도생활한다. 수도생활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 계명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러면 나중에 사랑의 주인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거 다 깨라고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잘 깨기 위해서 잘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잘 깨기 위해서. 그런데 깨야 될 때 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수도 생활이라는 게, 금욕 생활이라는 게 영원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깨면은 파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장가 가거라. 시집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잘 지킨다고 잘 지킨다는 것도 어렵지만 잘 깬다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율법, 계명 이것이 잘 깨기 위해서 잘 지키는 거다. 아담이 잘 지켜야 될 때 지키지 않고 깨버렸으니까 사고가 된 거지, 그게.
그게 아담 가정의 얘기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의 얘기야. 현실의 얘기. 딱 지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야 잘 깨지. 계명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